예.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. 예.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있습니다. 어, 네. 두 개씩이나? 김종훈 도전자. 김종훈 도전자. 네. 현업팁 예선전 1등 했었었고 양념치킨 미션에서 1등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치킨 요리가 뭐죠? 제주와 사랑에 빠진 치킨. 제주와 사랑에 빠진 예, 치킨. 그 치킨으로 예선전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. 그랬죠. 예,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고요. 예. 에덴 장로기는 그 치킨으로 우승을 한번 차지했었습니다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 예. 시청자 분들께서 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극찬을 하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하. 이 치킨의 맛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아, 여러분. 런칭 그렇습니다. 야. 이거거든요. 이거예요. 야. 어, 소름 돋았어. 우와. 요게 이제 실제로 예, 예. 자 보십시오. 야, 여러분. 예. 제품으로 출시가 됐어요. 출시가 됐어요. 메뉴화가 돼서 드셔보시죠. 네, 드셔보시죠. 자, 우리 저 심사위원분들 또 도전자분들도 이게 저 제품으로 출시된 거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맛있어, 맛있어. 이건 정말로 맛이 똑같이 나왔네요, 잘. 아 맛이 네. 똑같이 나왔어요. 똑같이 아 그래요? 와. 이거 같이 먹어야 돼. 진짜 맛있다. 맛있지. 진짜 겁나 맛있어. 부럽다. 부럽다.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중에 예. 치킨 업계에서 상품성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김종훈 도전자 소감이 어떻습니까? 제 거를 선택을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좋고 이게 대중들한테 네. 맛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지금 행복하고 예, 예.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너무 좋고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배달앱에서 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. 네네.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. 지금 다른 도전자들도 약간 좀